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호석 연구원 연결을 해볼 텐데요. 신한금융투자의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력 종목은 한국항공우주, AP위성, 하나시스템, 세트랙아이입니다. 항공우주 관련 종목들을 좀 보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뭐 항공기, 우주선, 뭐 위성체, 발사체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고 그에 따라 부품이라든지 부품까지도 설계 제조를 하고 있는 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한테는 뭐 전투기로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뭐 T-50 고동훈련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리용 기동헬기 그리고 최근에는 KF-21이라고 하는 한국형 전투기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사업 영역이 조금 더 확장이 되고 있는데 뭐 차세대 중형 위성 그리고 국방 위성 개발 사업까지 진출을 해서 누리호와 같은 이제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까지도 하게 되면서 우주 사업으로 이제 사업 영역 자체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이 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업이 굉장히 뭐 잘 되고 있는데요.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가 이 수출 잔고가 2020년 말 기준으로 4,100억 되었는데 2021년 이제 작년 말 기준으로 9,800억까지 늘어났고요. 이런 부분은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늘어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무엇보다도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커지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국제 정세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5월 말에는 폴란드 국방부 이제 대표단이 한국항공우주 공장에 방문을 해서 F-50에 대한 이제 도입을 검토를 하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신규 수주들이 만약에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노후 전투기가 많아서 교체 수요가 존재하는 뭐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같은 일부 유럽 국가들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성이 조금 더 넓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완제기 수출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장기적으로 이제 부품 수급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전투기 같은 경우에 유지 보수 정도에 따라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이제 30년에서 50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이제 판매를 하고 나면 그에 따른 부품 수급을 통해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고요. 제가 앞에서 우주 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는 8월 3일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 다누리 프로젝트에 있어서 본체 조립 같은 경우에 한국 항공우주가 이제 핵심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세트랙아이인데요. 세트랙아이는 국내 유일의 위성체계 이제 개발 업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위성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유일한 업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2021년 4월, 작년 4월에 이제 3자 배정 유상 승계를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가 되었다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위성을 통해서 지구 관측 위성 제조를 만드는 것에 따른 이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결국은 국내에서 이제 민간 참여가 우주 산업에 대한 민간 참여가 확대될수록 이제 국내 유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지구 관측 위성 스페이스 아이라고 하는 이 위성을 기반으로 해서 뭐 관측 솔루션, 뭐 시스템이라든지 영상 분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사업까지도 사업의 확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구조적인 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국내 우주개발 산업의 수혜가 이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됩니다. 2022년 이제 올해 정부 우주개발 예산 자체가 한 7,300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8% 이제 상향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그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인 3,300억 정도가 세트랙아이 주 사업 영역인 위성 개발에 인공위성 분야에 투입이 되게 됩니다. 결국은 직접적인 수혜가 더 클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다누리 이번 제가 8월 3일에 발사된다는 다누리 같은 경우에 탑재체와 관련해서 세트랙아이가 또 이제 사업의 영역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